비명사, 저 꽃이 무슨 꽃인 줄 알아? 당근이죠. 블루베리 꽃이죠. 어? 맞아. 육식기명사야. 그럼 저 꽃이 누구 거냐? 아, 당연히 반장님이 기르시니까 반장님 거죠. 맞지? 근데 내 꽃에 있는 벌꿀을 왜 맘대로 가져가? 아, 그럼 안 되죠. 주인의 허락도 없이. 기명사, 주인의 허락 없이 맘대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무슨 죄야? 아, 그거야 당연히 절도죄죠. 아, 그렇지? 그럼 절도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 기명사? 아, 그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응? 형량이 생각보다 무겁네. 근데 말이야, 기명사, 2명 이상이 절도죄를 범하였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죄를 범했을 때는 뭐라고 그래? 그것은 말이죠, 특수절도죄라 합니다. 특수절도죄? 그것도 형량이 무겁냐? 아, 그것은 말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 김영사, 너 법대 나오냐? 대단한데? 아닌데요? 저 농대 나왔구만요. 뭐지라? 농대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나라? 반장님, 농대 나왔다고 법 몰라라카란 법은 없구만요. 그래 그래, 역시 나의 기명사, 니 똥 굴다. 우리 기명사, 뭐 그가 뭐 그렇다 치고, 기명사. 네? 저 꽃이 내 꽃이잖아. 맞아요, 강반장님. 강반장님 꽃 좋아하죠? 여자도 좋아하죠? 깍! 그런 말을 어디서 버려, 깍! 근데 말이야, 저놈의 벌이 왜 내 허락도 없이 꿀을 따가는 거야? 저건 절도죄에 해당되지? 반장님, 저건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왜? 왜냐면 말이죠, 꽃과 벌의 사랑놀이가 꼭 죄를 뒤집어 씌운다면 퇴폐행위의 법률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야? 퇴폐행위? 야, 그럼 저놈들이 뭐 금전거래가 있었나? 반장님, 꿀을 가지고 사랑을 거래했으니 그것도 거래는 거래 아닙니까? 어? 범법에대랑 김영사, 야, 법원에 가서 체포영장 받아와. 이 당장 체포해야 되겠으니까. 알겠습니다, 반장님. 일단 전화로서 먼저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빨리 해봐. 이 시청자들 숨 넘어간다, 김영사. 알겠습니다. 띠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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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르르르. 철렁끄덕. 판사님? 네. 네?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안 뭐라 그래? 체포영장 밟아준대? 고모시라, 판사님 말씀이 말입니다, 반장님. 젊은 사람들이나 벌들이 사랑을 해야 아도 놓고 열매도 생기는 법인데, 김사, 그걸 못하게 하고 체포를 하면 다음에 손은 강 반장이 기울 거야 라고 하시는데요. 듣고 보니 또 그렇네. 맞아, 사랑을 못하게 하면 출산율이 떨어지겠지. 그럼 안 되지.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인가? 애들이 없으면 손은 내가 키워야 돼. 야, 김영사, 어렸을 적에 나 소 많이 키워서 이제 싫어? 바로 그렇죠. 저렇게 사랑을 해야 아도 생기고 열매도 맺는 법이죠, 반장님. 야,
알기는 아는 놈이 뭐, 김형사 있다니까. 짱가라 빨리 가 임마. 뭐, 먹어. 너 아 안 나올 거야. 강반장 아 김형사 아, 아, 아 여기 있어. 아픈 가슴 반장님 또 건드네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그래 그래. 코트에 높은 김형사. 내가 보기론 너가 문제지 하늘이 문제야. 또 지져보겠습니다. 그건 그러다 치고 김형사 저즘 뭐 신나는 노래 없냐? 아 있죠. 이제는 무슨 노래? 강펀치의 전어 아가씨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신나요? 이거는지 응? 강펀치 전어 아가씨 아, 별 노래도 다 이쁘다. 김형사 전어 아가씨 한번 꼬시보지. 반장님 전어 아가씨 콧대 높아요. 네? 날마다 하나씩 이거 하는 거 강남에서 뭐 수술해서 몇 개씩 이거 하나 다 먹고 있어. 뭐 잘생긴 김형사와 비슷하구나. 반장님 노래나 듣죠? 그래 들어봐. 얼마나 신나는지 들어보자. 오늘 한 방에 나오겠지? 야, 그 블루베리 한 나무 아마 잘 피곤하네. 한 방 맞아야 나오겠죠? 오, 정말 좋아. 그래 어째 맨날 맞아야 나오냐? 들어봐. 알겠습니다 반장님. 한 방 푹 딸깍 한 대 닥치니 딱 나오네요 반장님. 엄빈 물결 타고 산이 통통 쪘어 돌아온 전의 아가씨 집 나갔던 며느리 돌아오게 하는 어여쁜 전의 아가씨 전의 구이 한파 깨속은 있어만 맛있는 전의 아가씨 전의 해의 한자 웃음꽃이 활짝 즐거운 전의 아가씨 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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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전어 축제자 아저씨도 한잔 아줌마도 한잔 신나는 전어 아가씨 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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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한 전어 아가씨 가을 전어자 전어 축제자 엄빈 물결 타고 살이 통통 쪘어 돌아온 저르 아가씨 집 나갔던 며느리 돌아오게 하는 어여쁜 전어 아가씨 전어 구이 한파 깨속은 있으나 맛있는 전어 아가씨 전어 해의 한자 웃음꽃이 활짝 즐거운 전어 아가씨 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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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장 전어 축제자 아가씨도 한 잔 좋은 닭도 한 잔 신나는 전어 아가씨 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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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한 전어 아가씨 가을 전어자 전어 축제자 행복한 전어 아가씨 가을 전어자 전어 축제자 행복한 전어 아가씨 김형사 야 이 노래 좋다 야 이거 이거 누가 불렀다고? 아 반장님 강펀치님이 불렀습니다. 야 강펀치 이거 전어 아가씨 이거 전어 차례 부르면 좋겠는데. 야, 그렇죠 반장님. 야 이 노래 이거 엘프 기계에 나오냐?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 그럼 그때 불러보자 우리.